설주 요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은노동당 홍비소, 전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공화국 무력의 열병 종대들이 일제히 진군을 개시했습니다. 수도 방위의 핵심 부대 제91 군단 종대입니다. 반드의 세트 높이 행진해 갑니다. 언제나 오보이 크품만을 그리며 자랑찬 미운 떨쳐가는 용맹한 사나이들. 원수의 심장을 통째로 드러내오는 전투원들입니다. 펄펄 나는 싸움꾼 부대 산악의 수리개들이 옴원남 소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 갑니다. 산 출령을 주름잡아 단숨에 적진의 무보를 뻗칠 산악 보병들의 종대입니다. 부모들이 넘겨준 충실성의 바통을 이어 어머니 땅에 끝없이 충직한 여군으로 억세게 준비해 활주로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사수하는 하늘에 방패될 맹세의 기폭에 삼가 얹으며 사랑하는 국기를 뜨겁게 포옹합니다. 하는 최고 사령관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광장 상공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추진력이 되었는가. 대지를 박차고 비행기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광장 상공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추진력이 되었는가. 대지를 박차고 비행기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센 날개 위에서 밝게 빛나며 언제나 승리의 항로를 비춰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저지 않을 옥센 날개를 달아주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용감한 하늘 용사들은 조선의 심장을 지키는 영원한 하늘의 방패가 됐습니다. 종대들의 열병 진군이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최신 무장 장비들의 위용을 시위하며 그 장갑차 사냥전에 능숙하게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된 철의 대오가 높은 기동력과 섬멸적인 타격력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국방공업이 오늘 얼마나 아득한 높이 올라섰으며 그 위력이 또 얼마나 백배해졌는가를 가슴 벅차게 새겨주며 진군합니다. 첫째 조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 광장으로 위험당당히 들어서는 우리의 주력 탱크 정대. 신형 자행포 정대가 강철 포신을 번뜩이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병 무력은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주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력한 병정,
가장 무자비한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고를 바치시어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주신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그 업적, 저 용용한 철의 흐름에 양력히 어려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우리 식사회주의의 운명이 사생결단으로 해쳐온 그 피어린 자욱자욱 위에 이랏듯 강력한 주체 무기들이 연이어 태어나 줄기찬 힘의 대본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평기 분야의 유일무이한 초강력 다전발 공격 무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2019년 11월에 진행한 연발시험 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 초대형 방사포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인도되어 지상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전략 무력 건설 사상에 의해 창설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 특출한 영도에 의해 전국의 천만 년 미래를 억척으로 떠받드는 장으로 계속 굽이치고 있습니다. 더 짧은 역사적 시기에 건국 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시고 후손 만대가 영원히 전쟁을 모르어 살 무궁한 안전 담보력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애국 업적을 전하며 최강의 병기들이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강인 담대한 담력과 배짱, 희생적인 헌신과 도구에 의하여 이 땅 위에서 단번에 솟구쳐 오른 세계 최강의 경기, 인민의 슬기와 억센 힘으로 펴려지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채운 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력한 수중 전략탄 듯한 종대입니다. 가슴에 안아 보기에는 너무도 폭천 철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막강한 저력과 용진력이 맥박치는 조선의 미사일들은
장중한 결사옹위의 위력한 타격 수단들이며 우리 국가 존엄 사수의 정의의 복원입니다. 대오마다 세차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조종 체계의 소공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 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강력한 반항공 미사일 무력입니다. 전략적 힘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존엄입니다. 평화는 절대적 힘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제 더는 조선의 위대한 힘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음을 조선의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이며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탄생한 조선노동당식 전략무기들입니다.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국방공업혁명의 길,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그 10년의 반만년 민족사의 가장 존엄 높은 시대를 떠올리고 우리 혁명을 50년, 100년 앞으로 전진시킨 정의적인 이 현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완벽하고 명실상부한 각 심을 뒤흔드는 저 우렁찬 동음은 감히 우리 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은 이 행성 그 힘으로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저 전략 무기들이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100% 다 우리의 것이라는 자긍심에 가슴은 부풀고 기쁨과 환희 온 광장에 끌어번집니다. 그런 장엄한 시각입니다. 공화국 전략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온 세상에 시비하며 진군하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화성파들. 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임을 선언하며 조선노동당의 역은 민족의 존엄을 담보하고 국가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다는 것을 전진하는 저 화성포의 우렁찬 동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하시던 절세 미인의 엄숙한 선언이 온 광장에 다시금 거대한 진폭을 가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절대적 힘,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저 거세찬 진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광종은 미래를 찬란히 열어나가는 번영의 강대한 조선이 나갑니다. 위대한 인민이 나갑니다. 국력이자 국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 무궁한 번영이라는 찬리를 안고 국방력 강화에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용적 투쟁사를 뜨겁고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에 따뜻이 손져 담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한 오버이께서 이끄시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 이렇게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무한한 자부. 이처럼 존엄 높은 시대, 멋있는 시대에 사는 끝없는 환희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끓여주고 있습니다.